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 저번 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스크루즈 이거 내비게이션. 뭐 우리나라 국산차 내비게이션 굉장히 좋아요. 선택도 마찬가지로 좋은데 저번날에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편한 게 있어.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국조치 탐색을 하잖아? 네,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이렇게 하잖아요. 여의도 간다. 여의도 이렇게. 그럼 여의도를 찍어서 검색을 하잖아. 그럼 여의도 뭐 아무데나 일단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눌러줘. 그럼 이렇게 떠요. 이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야 되거든? 넘어가야 돼. 근데 여기다가 목적지 변경해가지고 이걸 한번 눌러. 목적지 변경하겠습니까? 그러면 예 해야 돼요. 예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안내 시작을 그냥 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. 또 여기 안내 시작이 또 있어. 내가 그 친 거에서 그냥 가야 되는데 여기 안내 시작을 또 눌러서 이제 또 움직이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.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검색을 하면 여기서 이제 통합 검색을 하잖아요. 뭐 예? 뭐 롯데월드를 간다. 예?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월드를 간다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. 검색을 했으면 롯데월드 딱 눌렀어. 에? 눌렀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안내를 시작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목적지 변경을 또 해달래. 또 눌러달래. 또 눌러서 그래서 목적지 변경 예 해놓고 또 가는 거야. 통합 검색에서 눌렀으면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. 여기 또 안내 시작을 내 손으로 또 눌러달라는 거지.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.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어. 이거 쓰면 쓸 때마다 아주 피곤해 이게. 아주 은근히 이게 사람이 이게 어떨 때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을 만져야 될 때가 있는데 손이 자꾸만 간다고. 자꾸 이게 손이 자꾸 아까 그 통합 검색에서 검색했으면 그냥 거기서 안내 시작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있는 거지. 목적지 추가나 뭐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. 물론 뭐 현대 내비게이션이 뭐 수입차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자꾸 로딩을 한다고. 자꾸 로딩을 너무 그 시간도 너무 길어. 어떨 때부터 느껴지는 게 이거 봐. 자꾸 이거 뭐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뭐야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경로 탐색할 때는 재탐색해도 그것도 마찬가지. 그냥 뭔가가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일반 우리 내비게이션 쓰는 거 제가 지금 뭐 투싼에서 구닥다리 쓰고 있는 그거보다도 더 불편하니까 지금 쓰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리뷰를 하는 거예요. 뭐 다른 차들도 비슷하겠지. 이게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8인치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는 것 같은데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좀 현대에서 이거 신경을 써서 이거 좀 내비게이션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그걸 설정을 해서 탐색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. 물론 요즘에 뭐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뭐 있지만 음성으로 해가지고 인식해서 바로 이게 경로 탐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잘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잖아. 또 음성이라는 게 잘 인식이 요즘 거는 뭐 인식이 그나마 또 잘 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특히 내비게이션 조작은 운전 중에도 가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아주 이게 불편하다는 거지. 좀 한 단계가 생략이 돼야 돼. 없어지든지 뭔가 그 자리에서 통합 검색하고 바로 검색 누르면 그냥 안내 시작이 한 번만 눌러주고 그냥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게 돼 있다는 거. 이거 좀 개선 좀 해라. 아, 이거 충분히 훌륭한 내비게이션이지만 그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어. 이거 아, 좀 불편하다. 아무튼 뭐 제가 뭐 떠든다 그래서 뭐 바꿔질 건 없겠지만. 그래서 또 우리나라 차가 좋아지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또 리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반 소비자들이. 그러니까 누군가 또 보겠지.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좀 해라. 이런 데서 디테일한 데서 이제 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래야지 개선을 해야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내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걸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사는 그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. 내가 돈을 지불해야지 그 편리한 걸 쓰려고 하는 건데 스마트폰보다도 더 별로면은 그거 그렇게 하겠냐고. 그거 쓰겠냐고. 그걸 돈 주고 옵션인데 이게 불편하다.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지 내가 옵션을 돈을 주고 살 의미가 있는 거거든. 불편하면 이거 돈 주고 사는 의미가 없고 자꾸
감성? 이런 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옵션을 내가 사는데 아 이게 돈 주고 살만하네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재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. 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 요거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맥스 크루즈 내비게이션 현대차 아마 대부분 다 이 내비게이션일 거예요. 프로그램.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개선이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